이슈도 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네. 정태근 팀장님. 네. 자, 이제 제약과 바이오 쪽으로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? 네. 일단은 지금 윤여민 팀장님께서 바이오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모바일이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게임에 이어서 일단 중소형주 장세 동참을 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추세가 괜찮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오가 전일부터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코스닥 중심이었던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바이오도 그 흐름에 좀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그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그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강한 그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영호에서 출발한 영상 콘텐츠 그리고 최근에 엔터 그리고 최근 이틀 동안은 또 모바일 게임,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그 바톤을 이어달리기 식으로 이제 바이오가 좀 이어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, 일단은 코스닥 장세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항상 약방의 감소처럼 동반 강세를 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의 흐름에 동참해 볼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 바이러스 테마 외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가 됐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소외로 인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희귀질환, 그 미국 FDA와 희귀질환 신약 개발을 진행하는 녹십자 같은 경우도 녹십자보다는 녹십자 MS를 좀 보시는 게 좀 더 좋죠.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알테어전이라든지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고점을 현재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정시 매수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신고가 패턴 따라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. 그래서 이 제약주는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항공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항공주가 전에 좀 분위기가 조금 호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은 그 대만이란지 일본 쪽에 입국자를 8월 달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특히나 뭐 진에어라든지 대한항공 중심으로 해서 이 5%가 넘는 강세가 좀 있었습니다. 이 항공주 같은 경우는 엔데믹이 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조금 기대가 많았었습니다. 어쨌든 항공 여객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실적주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좀 아쉽게도 아직까지 출입 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비행기 표값이 상당히 비쌉니다. 그러다 보니까 생각으로 실망감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항공주 흐름이 좀 좋지가 않았었는데 어쨌든 일본이란지 대만 쪽에서 입국이 허용된다는 부분들 물론 출국을 하게 되면서 일본 쪽으로 가는 여객수가 많은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에어부산이라든지 이쪽은 조금 부각이 됐어야 되는데 어쨌든 출국보다는 입국자의 포커스를 좀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에어라든지 대한항공에서 주목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어쨌든 입국자 허용 이 소식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분위기가 좀 반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을 이용한 어떤 매수 유효하고요. 그리고 상승은 조금 뭐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상승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서대 말씀드렸듯이 8월 달 한 달 동안 임시 허용이기 때문에 8월 한 달 동안 좀 단기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한 섹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약 바이오주와 항공주까지 알아봤습니다.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. 자, 최근에 2차 전지주가 주목을 다시 받고 있는데요. 투자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? 예, 지금 최근에 셀 3사의 좀 투자에 좀 속도가 좀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요. 특히 이제 미국을 건너서 이제 유럽까지도 좀 확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중국이 좀 상당히 빠르게 시장 점유율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전기차 시장 판매가 좀 늘어나고 있는 유럽 시장을 좀 빠르게 선점하겠다라는 좀 의도가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폴란드 쪽에 지금 파우치형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유럽 내에서 좀 배터리 생산을 좀 위한 별도의 거점을 좀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지금 뭐 한국이라든지 중국, 북미에서 유럽까지도 좀 배터리 생산 능력을 대폭 키우겠다라는 좀 보관이고요. 2025년까지 100기가와트 시장 이장에 좀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겠다고 좀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이제 SK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어떤 자금을 유치를 받아서 특히 이제 헝가리 쪽에 이반처시 쪽에다가 건설 중인 유럽 3공장 투자 좀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결국 이제 이 공장을 통해서 2024년부터 330기가와트 규모의 파우치형 배터리를 생산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또 마지막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헝가리 궤드 2공장에서 지금 하반기부터 지금부터 이제 고부가 제품인 배터리 중대형 배터리 젠 5 판매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. 결국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BMW와 상당히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.
그 46파이 지금 배터리 공급을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대형 또 이제 좀 증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셀 3사 같은 경우 이제 북미를 넘어서 유럽 시장까지 좀 진출하고 있는 부분들 이에 따라서 좀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어떤 캐파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.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상승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2차 전지까지 알아봤고요.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정태근 팀장님. 네. 저는 오늘 이녹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테슬라가 그 음극재 내에서 실리콘 비중을 앞으로 20%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. 일단은 그 아시겠지만 양극재 리튬 많이 품습니다. 리튬 많이 품는데 이 음극재와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 호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흑연 음극재의 이 실리콘 비중을 앞으로 늘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이녹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파나소닉 쪽으로 이제 그 납품을 6월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6월달에 40톤가량 납품을 하고 이제 앞으로 월 80톤까지 공급을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공장 증설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.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 실리콘 비중, 음극재 내 실리콘 비중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수혜가 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. 그리고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 자사주도 100억 정도 취득을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호재로 좀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연유로 해서 이녹스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.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개장 이후에 현재 4%가량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매수가 24,000원에서 25,000원 이하 아래 내려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. 목표가는 29,000원, 손절가는 23,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관심 종목으로 이녹스 분석을 해주셨고요. 목표가 29,000원, 손절가 23,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. 예, 저는 이제 코스모화학 2차 전지 좀 폐배터리 관련된 쪽에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백색 안료죠. 지금 이산화 티타늄, 그다음에 2차 전지 양극재 원료인 황산 코발트를 좀 제조하고 또 판매하는 국내 유일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. 올해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84% 증가하면서 지금 한 656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. 그리고 당기 순이익 역시 지금 57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1분기보다 지금 136%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일단 최근에 이 회사가 지금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좀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. 그리고 작년부터 좀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와 함께 그룹 내 시너지도 상당히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니켈, 코발트를 좀 추출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주목이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. 2023년, 그러니까 내년 말 정도 되면 증설이 완료된다고 합니다. 이에 따라서 뭐 니켈, 코발트, 그다음 리튬의 어떤 생산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뭐 한 2,500억 이상의 어떤 추가 매출이 좀 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하이텍이 상장할 때 좀 약간 재료 섬유로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땐 조정을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매수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한 18,000원 이하에서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2만 500원, 손절가는 16,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코스모 화학까지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